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OSEN 광주 이선호 기자 답을 기다리고 있다. 기어와 20승 투수 양현종의 협상이 언제 결론이 날 것인지 관심이다. 양측은 문밑에서 잔류 협상을 진행 중이다. 기어 구단은 조건을 이야기했고 양현종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양현종은 제시받은 조건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조건을 역제시할 것인지 선택하게 된다. 등록해주세요. 구단 관계자는 20일 전화통화에서 양현종 투수가 한국 시리즈 이후 계속 바빴다. 여기저기 언론사 방문도 했고 시상식도 참석했다. 그 와중에서도 만나기도 하고 전화를 통해 계속 이야기를 해왔다. 지금도 계속 조율 중에 있다고 보면 된다. 구단의 조건도 제시했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양현종은 한국 시리즈를 마치고 공식 석상에서 내년에도 키어에서 뛰겠다고 자주 말했다. 구단도 양현종의 잔류를 환영하고 있다. 내년 보류 선수 명단에 이름을 넣었다. 키어 팬들도 대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이라는 것이 서로 생각하는 수준이 다를 수도 있다. 현재 그 접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